매매한 것 같은데. 예. 저는 이 목소리보다 키가 크니까요. 마이크 교수겠습니다. 키는 80대야 키라고 볼 수 있죠? 나머지는 길이시네. 마비까지야 뭐. 예. 혹시 그 중등부 때 제가 2017년도에 중등부에 왔었는데 그때 저 본 사람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무슨 말 했는지 기억이 나요? 그건 안 나죠? 다행입니다. 저한테 현재 시간이 지금 별로 없어서 빨리빨리 할게요. 네. 우리 지금 한 번도 걸어가지 않은 길을 걷는 중이다 이런 말 많이 들었죠. 그래서 뭐 역사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데 본래 수련회를 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아마 여러분이 지금쯤 되면 방학을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련회 가서 이렇게 해야 될 분위기인데 원래 2월 18일이었죠? 30일 환자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2월 16일날 주일 저녁까지 집회를 했었어요. 그리고 월요일 쉬었다가 2월 18일부터 또 한 계속해서 이제 어디에 집회 있었는데 2월 18일 오전에 그날 저녁에 잡혔던 집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집회를 취소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다 날아갔어요. 다 날아가고 여러분들 수련을 못하나 싶었는데 이제 갑자기 분위기가 안 할 수는 없고 여러분도 뭐 온라인 하면서 저도 그 꽉 찼나 봤죠? 예청자였습니다. 저 댓글도 많이 남겼는데 그렇게 하면서 한 몇 달 지나오다가 다시 모이기 시작했고 아마 지금도 여러분이 재형의 고등부가 회복되는 중에 있는 거죠. 아직 완치까지는 아니고 그런 중에 있죠. 예. 그래서 다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수련회를 하긴 해야 되는데 나갈 수 없으니까 그러면 기존 교회 예배 시간에 하자.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일 오전 시간에 강사로 올 목사가 잘 있다 없다? 없다. 나는 돼요. 저는 블루오션을 뜨는 거죠. 예. 저는 본목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 교회에서 그냥 예비만 듣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일이 바빠졌는데 우리 이 목사님이 또 기쁘게 불러주셔서 마음으로 왔고 여러분도 이제 아마 이렇게 여색할 겁니다. 교회 예배도 아직까지 적어가는 중인데 갑자기 수련회장이 다 마스크 끼고 걱정되는 게 지난주에도 수련회 갔다 왔는데 제가 여러분들 괜찮아요. 약간 제가 웃기는 멘트를 하나 던졌는데 제일 당황스러울 때가 딱 던지고 웃어야 되는데 전부 다 이렇게 마스크 너머로 소리가 안 나고 눈만 내려보고 와 이제 이런 분위기였어요. 지난주에 너무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잘 못합니다. 예. 오만하지 마세요. 예, 죄송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최악의 순간이 언제였나요? 지금 이 순간이 뭐지? 노래인가? 예. 저는 지금 이 순간 맞아요. 저는 지금 탈모가 와서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가발을 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인생의 최악의 순간을 지났던 사람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고 싶은데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중일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하시고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은 베드로를 벌써 수백 번 들었을 겁니다. 오늘도 어렵게 할 거예요. 수련회인데 처음 듣는 공부하면 이상하죠. 잘 아는 내용 할 건데 베드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본래 지금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고 또 그의 동생 안드레와 더불어서 그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안드레가 형 베드로를 전도했어요. 형님 와봐라. 누군데? 가자. 갔어요. 가보니까 오 괜찮아요. 놀랍게 근데 그 예수라는 분이 12명의 사람을 제자로 선택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상하게 베드로에게 너무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너 이름 뭐냐? 시몬인데요. 그러니까 시몬이 영어로 뭐죠? 사이먼. 시몬, 그게 예수님께서 너 시몬이라고? 됐어, 시몬 하지 마. 뭐라 해라? 응, 베드로. 피터 맞나요? 피터 해. 개발해. 뜻이 뭐냐니까 반석이에요, 반석. 큰 바위. 그 말은 뭐냐니까 너 앞으로 굉장히 튼튼하고 단단한 어떤 믿음에 나를 따르는 사람들의 제일 좋은 롤모델 될 거야. 그런 축복의 메시지거든요. 웃기죠? 자기가 좀 좋은 대학 나왔고 뭐 유학 갔다 왔고 한 2, 3개국어 되고 팬들 이빠이 돌려 2, 3개국어 능통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주님이 그렇게 너 앞으로 우리 저 조직의 리더해 그러면 이랬는데 베드로는 자기 출신 자체가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호기적은 어부였고 듣보잡입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남들이 야 베드로 보고 너 듣보잡이야 그래도 기분 나쁜데 더 절망스러워 사실은 베드로는 남들의 평가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볼 때도 자기 별로였어요. 그냥 소소입니다. 소소. 그런데 예수라는 꽤 괜찮은 분이 지목해서 자기에게 너 괜찮은 사람 될 거야 라고 깨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정받으면 사람이 굉장히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기분 못하게 되면 여러분 고맙대. 특히 자매들 엄마가 뭐 이마트 가서 제일 허접한 뭐 2,000원짜리 머리핀 하나 사줬어. 그럼 그걸 끼고 다음날 학교 가서 뭐합니까? 친구들한테 계속 안녕? 계속 이래요. 이게 뭐죠? 나 머리핀 세례했다. 누군가라도 어? 핀 이쁘네? 이런 말 해주면 천사 같은 미소를 지으면서 맞지? 쌀거야 이런데 아무리 머리를 그래도 왜 머리 이인다 이런 말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인정받 이렇게 그래서 왜 지금 기독교 찬양인데 CCM인데 그 기독교 신앙임을 떠나 사단이 끼는 노래 뭡니까? 당신은 사람밖에 되나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느 사람이 예수를 처음 믿었는데 믿음이 너무 좋아졌어요. 기도도 하고 근데 문제는 이 사람 믿음이 너무 좋아지니까 마귀가 기분 나쁜 거야. 그래서 이놈의 믿음을 깨보려고 얘가 막 기도할 때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그걸 밥 줬어. 얘가 놀란 거지. 근데 자기가 듣긴 들었어. 뭐 믿음으로 귀신을 물리쳐야 해. 근데 자기가 아직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는 게 없어. 근데 또 어느 생각 아 찬양하면 되는데 근데 찬양이 아는 게 없어. 그래서 귀신 보고 찬양을 불렀죠. 당신은 사랑받기에 되는 사람. 그럼 누가 놀랐을까요? 귀신 너무 놀랐어요. 이상해. 자기 나처럼 전부 다 사탄아 물러가라 했는데 갑자기 당신은 이러니까 너무 귀신이 감동감화해서 답가를 불렀죠.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하여튼 이거는 물론 그건 얘기겠죠. 사람이나 뭐 누구라도 인정받으면 좋아해요. 저도 학교에 있지만 저는 참 이렇게 미안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얼굴을 거의 지워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하고 한 상담하면서 2시간 3시간 얘기하고 그 다음날 교문에서 얘는 내고 반가워서 안녕하세요 목사님 해도 그래 그러시나봐요. 저 거의 기억 못해. 근데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계약한 지 이틀 살 만에 야 몇 번 생겨주는 문제 너 이렇게 안 모르고 이름을 불러준다. 그건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름을 불러준 뿐만 아니라 이름에 새로운 의미도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서 12시간 가운데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12명 다를 안 챙기시고 특별히 그 중에서 3명을 따로 챙겨가지고 특별한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3명이 누구냐니까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입니다.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안드레 4명은 다 한 동네에서 같이 고기 잡던 동네 친구들인데 형제들이고 근데 심지어 아까 말했잖아요. 안드레가 베드로보다 더 예수님 제자 선배예요. 동생이긴 하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안드레를 까고 아 까다로 말 심하구나. 하여튼 안드레를 제끼고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세 사람을 따로 챙겨가지고 특별한 기도를 하게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을 내 제자라고 따로 부릅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쭉 따라다니다가 한번 질문하죠. 예수님께서 야 사람들이 날 누구라 그래? 그러니까 여론을 전합니다. 예, 예수님이 능력이 굉장히 하시니까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절대 안 지나가시니까 그 마음 보시고 마치 예수님은 눈물에서 비자 엘리야 같다고 평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이 시대를 꿰뚫어보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런 평가가 막 들어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격차를 들으시고도 전혀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고 훅 들어옵니다. 됐고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How about think? 이게 질문하세요. 갑자기 들어오니까 멘붕이죠. 마치 수업 시간에 수업할 때 갑자기 쌤이 평가 시작하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 12사도의 제일 리더이기도 하고 또 책임감을 느끼는지 몰라도 또 평소 생각인지 몰라도 한마디 하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압니까?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내용을 딱 하니까 그게 10점 만점 10점이지.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그때 웃으시는데, 그래서 너 됐다. 내가 너의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심지어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 키를 네게 줄게. 아마 이게 베드로 인생에서 가장 클라이막스였을 거예요. 예수님께 격차를 받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어요. 가장 좋았을 그 타이밍에 바로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스스로 갑분사를 만드시는 거죠. 근데 얘들아, 이제서야 말하는데 내가 조만간 뭔 일이 있을 거다. 뭔 일이요? 십자가 달려 죽을 거야. 여러분, 십자가는 굉장히 혐오스러운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같이 사형당하는 존재인데, 십자가는요, 뭐 여러분 흔히 아는 걸로 그 중에서 극혐이에요. 왜? 얘는 같이 죽을 놈이지만 너무너무 혐오스러워서 아예 이놈은 땅에 발을 딛는 것 자체가 저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예 공중에 붕 띄워서 달아 죽이는 거예요. 땅에 발을 못 닿게. 니하고 나하고는, 그러니까 여기에 목장에 죽는 죄인이 있잖아. 만약에 그러면 이놈이 A고 십자가가 B야. 그러면 A가 하는 말이 B고, 야, 너랑 나랑 같이 사형수지만 너하고 나하고는 껌이 달라. 나는 땅에 발을 딛잖아. 너는 혐오스러워서 죽어서도 죽기까지 땅에 띄워 죽이는 놈이야.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도 한 방에 가야 되는데 십자가는 최악의 고통을 가장 길게, 그러니까 맥시멈의 고통을 맥시멈 길게 처절하게 처절하게 받게 하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십자가 달린 사람들이 위에서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냥 죽이던데 문제는 못 박혀 있으니까 스스로 못 죽어요. 근데 그렇게 자연사하게 만드는 거죠. 그 예수님이 뜬금없이 그런 말 하니까 이런 분위기 좋아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 곧 죽을 거야. 그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을 거야. 그런 말 하니까 분위기 이상해지지. 근데 그때 베드로가 방금 자기가 입가에 올라왔으니까 수습도 생각합니다. 막 멋있게 그러지 마시라고. 주님 무슨 가당처럼 말씀하시냐고. 이 분위기에서 주님이 왜 십자가를 했냐고. 지금 분위기는 주님 잘만 들어가면 청와대 바로 들어갑니다. 여론이 지금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감히 나의 사랑 우리 예수님께 누가 훅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나 베드로가 목숨 걸고 막을 겁니다. 저 믿어보시라.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 되고 왼팔 되어서 누가 칼을 들어도 내가 내 배를 막아내고 창을 찔러도 내가 막아내고 다 할 겁니다. 주님 날 믿어보시라니까요. 이렇게 막 호언장담하죠. 이쯤 되면 베드로가 바랬던 반응은 아까도 칭찬 받았지만 그 말에 예수님 뻑 가가지고 눈에 하트가 막 나오면서 요즘 말로 베드로 보고 네가 정말 찐찐찐찐찐이야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럼 끝나는 거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바로 완전히 의외였어요. 갑자기 방금 전까지 베드로 보고 야 너 정말 복이 있다. 내가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줄게 라고 극찬해놓고 십자가 되는 예수님을 자기가 막아쓰겠다고 내 베드로입니다. 이런 베드로 보고 베드로를 안 불러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름인데 그렇게 안 부르고 뭐라 말합니까? 베드로 보고 사탄 안 불러가래요. 장난합니까 지금? 그럼 처음부터 베드로를 하지 말든지. 자기가 베드로는 좋은 일을 열었고 예수님 위하여서 내 목숨까지 부르는 베드로에게 와 고맙다 감동이야 이런 말을 못할지언정 앞에 놔두고 사탄 안 불러가라 그래. 베드로 멤버가 뭐지? 따라 불러가죠. 베드로 지금 그런 얘기 아니잖아. 정신이요. 이러면 좀 예의가 되는데 밑도까지 공개적으로 사탄 안 불러. 완전히 베드로가 최고까지 올라갔다가 순간적으로 바닥까지 떨어졌죠. 그리고 얼마 후에 진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어느 날 식사를 맛있게 하는데 그날 밥은 좀 이상하게 먹었어요. 그냥 말물어 얘기가 아니고 식사하시는 갑자기 빵을 떼주시면서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아, 우리 같으면 이제 밥 한 그릇 공깃밥에서 숟가락 떼가지고 나누면서 받아 먹어라. 이게 쌍두살이가 이런 말 하신 게 아니고 받아 먹어라. 뭐라고? 내 몸이래.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희 엄마가 밥 주면서 야야 이게 엄마 네 몸뚱아리다 이러면 여러분이 맛있겠습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그냥 좋게 밥 먹는데 갑자기 늘 먹는 밥이에요. 늘 먹는 빵인데 빵 주면서 자기 몸이래. 그 다음에
식사 다 하고 이제 에피타이저처럼 포도주, 성경에 포도주 맛이 나오니까 또 어떤 인간들이 보세요. 주님도 술을 음주하셨네요. 여러분, 그, 이 중동 지역은 석회가 되게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냥 물을 먹으면 몸에 석회 수분이 사이가 되고 뭐가 생긴다? 담석이 생겨요. 그래서 그 지역에 발달한 와인, 포도주를 통해서 먹으면서 이렇게 빼내는 거죠. 그리고 유럽의 그 서북부 지역, 독일이나 이쪽 지역은 그들이 석회가 많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비어. 맥주를 통해서 비어예요. 중국은 뻘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그 물 먹으면 몸에 해로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중국은 굳이 물에다가 나머지 불려가지고 막 끓이잖아요. 그게 뭐죠? 차예요, 차. 우리나라는 삼천리방도 금수성산입니다. 굳이 보리를 발효하고 포도를 발효하고 물에 차를 넣어가지고 안 끓여도 그냥 떠내려는 물 먹어도 전혀 괜찮은 아주 복받은 땅이에요. 그런데 이것 보고 예, 예수님도 음주를 하셨네요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갑자기 그 와인 주시면서 더 무서워요. 방금 떡 주면서 내 몸이라고? 떡이 몸이라고? 그런데 와인의 색깔이 일단 빨갛잖아요. 그 주면서 받아 먹어라. 뭐다? 내 피에 내 피에 찝찝합니다. 또 먹긴 먹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앞으로 내가 오늘 했던 일을 기념해라. 사실 그 빵과 포도주를 먹는 거는 그들이 매일 먹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1년에 한두 번 성찬하지만 은밀히 말하면 우리가 하루 세 끼 밥 먹을 때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자기의 몸과 피를 흘리셨으라고 기억해야 되는 게 삶의 성찬이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밥 먹더니만 예수님이 늘 기도하시러 가는 곳에 기도하러 가요. 그때도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날 예수님께서 뭐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기도를 억수로 빡세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하루 종일 일하고 밥도 막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노곤하잖아. 그래서 막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약간 떨어져가지고 졸고 있어. 예수님은 막 주여! 이러는데 베드로 제가 이러고 자고 있어요. 그 기도하시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베드로를 깨워. 깨우면서 평소에 안 그러시는데 약간 짜증을 내시면서 우리도 제가 이제 사랑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한 시간도 깨우지 못하냐? 이때 한 시간은 진짜 한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본으로 요구하시는 기도 시간 한 시간이에요. 한 시간쯤에 앞에서 하는구나 하시지 뭐 5분 하다가 할 게 없지만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미안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또 하고 막 몇 번 해요. 하지만 됐다. 그때 그 끔끔한 산에 갑자기 횃불 든 이 땅의 분들이 막 와가지고 막 누구야 그럴 때 열두 가운데 하나 가로주다가 예수님 아니까 발견한 다음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같이 밥 먹으러 가는 데네. 이상하잖아요. 근데 뽀뽀하니까 손등이가 기스해. 여러분 더러운 게 아니고 그때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분에게 손등 키스하는 거예요. 그런 그게 되게 싫어했지. 그러니까 그 따라왔던 부인들이 아 저놈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베드로는 배부르게 밥 먹고 노란하게 졸다가 눈떠 보니까 자기 앞에 군인들이 와 있고 예수님이 체포돼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지? 예수님은 그럴 뿐이 아니에요. 예수님 능력이 있으니까 잡았나? 안 놀래? 하나, 둘, 셋, 사라져. 이러면 이제 인수보내될 그런 능력인데 주님이 안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조급하지. 어, 큰일 났다. 그래서 급한 김에 칼 들고 막 휘둘렀는데 따라왔던 사람 중에서 말고라는 한 사람이 피가 이렇게 날아갑니다. 피가 날아가 피가 거기까지 아닌가? 와 그냥 피가 날아. 그럼 예수님 끌려가면서 막 베드로야 네 말할게 없다 기가할게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막 꾸중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씨야 뭐하니? 그러면서 날아간 귀를 주님이 다시 들고 이제 수술을 하시는 거예요. 붙을지어다 이렇게. 그럼 베드로가 막 꼽네요. 어디 칼을 함부로 빼? 칼을 든 자 칼로 막에 이 새끼야 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연타지 뭐지? 자기는 예수님 위해서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열심히 할수록 점점 더 예수님 마음에 안 들어가는 것 같고 사고를 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끌려갔어요. 따라가보지. 가보니까 난리가 났어.
잡아가지고 불법으로 이렇게 이미 짜놨어. 사형이라고 딱 결론 내놓고 맞춰가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짓이.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혹시나 재판을 잡았으니까 억울하면 2심, 3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재판은 없다니까 오늘 저녁에 체포해. 해서 내일 오전에 죽여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끝내는 거예요. 근데 재판의 요건을 갖춰야 되니까 어떻게 해? 나름 변호사, 검사가 있겠지? 근데 문제는 검사는 예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의지가 없어. 예, 죽기를 동의합니다. 이 땅이에요. 그래서 형식 갖춰야 되니까 증인이 세우는데 검사가 먼저 증인들 두 명이 있어요. 당신 예수가 그때 이런 이름을 하는 거 봤죠? 예, 봤습니다. 예, 봤습니다. 언제예요? 8월 3일요? 7월 2일요? 날짜가 달라요. 그러면 한 7월 15일쯤 합시다. 이 땅이에요. 그때 예수님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흰색 나시오? 검은색 양복이요? 그럼 회색으로 합시다. 말도 안 되지. 그런데 거기 어느 누구도 예수를 위해서 말도 안 됩니다. 이런 말 해서 아무도 없어요. 그냥 형식만 갖춰 있고 이것만 저는 봐도 예수를 못 박으려고 벌써 십자가 다 준비해놓고 세팅했어. 기가 막히지. 근데 예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그 일을 멀리서 보고 있는데 기가 막혀. 근데 분위기가 예수를 재판하는 사람은 당시 실세들이에요. 그가 가지고 막 나 베드로 이 재판을 거부한다 기다리는 예수님이 바로 가는 거야. 말도 못하고 따라하는데 멀찍이 서가지고 이렇게 밤이니까 추우니까 불 피워놓고 이렇게 있는데 그때 베드로 옆에서 불전자는 갑자기 이걸 자꾸 봐요. 어디니 막 당신 저 예수라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 아닌가? 훅 도는 거지. 베드로 가서 몰래가지고 본능적으로 사람 잘 만나 하고 자리를 피해서 다 내려와요. 거기서 이렇게 불을 쬐는 눈만 들어서 예수를 보고 있는데 막 난 예수님 막 맘대기 맞고 막 난리 났어요. 마음이 막 무너지지. 그러니까 예수 맞을 때마다 이래 있는데 그때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보더니만 나 당신 봤는데 지난번에 예수 설교할 때 옆에 있던데. 베드로가 이제 또 들어오니 놀래가지고 큰일 날 소리라고 사람 잘 봤다고 몇 사람 먹었다 그냥 밤에 자라하다가 시끄러워서 나와봤다고 그러면서 또 자리 옮겨요. 마지막 세 번째 결정판 열두 제자 가운데 가라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열한 제자의 고향은 북쪽 갈리지방입니다. 그리고 가라유다만 남쪽 유다지방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의 열두 제자가 있었는데 한 사람이 강남 사람이에요. 했니? 안녕? 뭐 있다 이 말하는 사람. 그리고 11명은 8명이 대구, 2명이 경상, 1명이 영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딱 말투가 다르지. 그러니까 그 사람 보고 당신 맞네. 말하는 게 보니까 저 갈리 도당 맞네. 이건 베드로밖에 못해. 그때 베드로가 그때라도 나 사실 베드로야 이랬다면 되는데 베드로가 무서웠던지 처음에는 부인하고 그 다음에는 막 거절했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요 끝장이 저주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예수 전 따위를 몰라 저런 건 저주 막 저주예요. 혐오하고 막 저건 죽어야지 속에 있는 자기가 살려고 반대급부로 막 세게 막 지어줘. 딱 그 순간에 새벽쯤이 되니까 각이 울어요. 각은 전혀 의미가 없었어요. 그냥 잠을 나가지고 아침이 되고 깨우고 이랬는데 타이밍이 그랬어.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 그걸 예언하셨거든. 네가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할 거다. 타이밍 맞았거든. 그리고 그 순간 닭이 울자마자 너무 놀래가지고 예수를 봤는데 예수님이 피범벅이 돼가지고 멀리서 예수님을 난 저 따위 인간 몰라 하고 있는 베드로하고 그 사악한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알고되게 딱 되네요. 끝났지. 베드로는 도망갑니다. 여러분 도망가는 게 그런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볼 때는 진짜 복잡했어요. 그때도 말할 걸. 그냥 차라리 한 대 맞더라도 말하고 맞을 걸. 도망가니까 너무 미안해. 자기를 듣보잡이던 자기를 불러가지고 너 베드로야 너 앞으로 잘될 거야 축복했던 사람. 또
따로 조문 데리고 다니면서 온갖 걸 다 보여주면서 너 앞으로 잘 커야 돼. 난 널 믿어. 신뢰해. 너는 반석이야. 격려하던 그 장면들. 와, 기억나는데. 방금 자기가 나 저 사람 몰라요. 저 딴 사람 난 몰라요. 내가 저 사람 알면 내 손에 장을 씌워. 했던 말이 대조가 되면서 너무너무 자기가 초라하고 미칠 것 같아. 그래서 막 지옥같이 잘하고 싶었는데 비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하면서 내 영혼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아마 베드로가 그 상황들을 멀리서 보면서 이런 말 들었을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좋겠고. 근데 이미 골든타임은 다 지나가 버렸어요. 살아남았는데 오히려 죽은 예수보다 더 죽을 맛이. 그리고 사흘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가 있는 곳에 나타나셔가지고 심지어 호흡까지 야 내가 유령이 아니다 난 진짜야 라면서 그 예수님 호흡을 느끼면서 예수님의 그냥 유령이 아니라 환상이 아니라 실제한 걸 확인했죠. 근데 예수의 부활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의 부활이 베드로 마음에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기쁘지만 온전히 기쁘진 않았어요. 예수 부활하신 너무너무 감사한데 자기가 상태가 이상하니까 괴롭지. 와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제자손도 하면서 그래 고생했다 힘들었지 아마 이렇게 했더라면 그래서 베드로 앞에 가가지고 그래 욕받았다 라고 했다면 베드로는 미칠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이죠. 요셉이라는 사람 알죠? 요셉이 알잖아 이렇게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 총으로 갔는데 그 사모님이 막 이래가지고 요셉 꼬시잖아요. 그 요셉은 아닙니다 이렇게 못했는데 사모님이 계속 어른을 불꺼놓고 막 바라드 막 들고 삐리리 해가지고 난리 치시잖아요. 그때 요셉이 사모님 이러시면 안 나옵니다 이래가지고 말렸는데 도망쳤지.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요셉이 기도 한번 돼야 안 돼요? 사모님이 시술 입고 와가지고 막 콧소리로 막 어서야 이렇게 하는데 막 무릎꿇고 주여 시험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눈 뜨는 순간 끝나는데 그게 요셉이 됩니까? 튑니다. 그러니까 튀니까 막 그 사모님이 막 어서야 이래가지고 요셉을 잡았는데 오시자피 요셉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옷을 물려먹고 도망가요. 그니 사모님이 자존심이 끝났지. 그니까 청원이 일어나시려 끌어다가 여보 빨리 와! 와보니까 막 그 옷을 갖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어? 저 종놈 새끼가 어? 감히 귀하신 나를 아주 부끄러워 막 이러니까 여러분 그게 잘 보면 웃깁니다. 당시 요셉은 노예잖아요. 노예는 인권이 있을까 없을까? 그냥 말할 줄 아는 짐승이 주인이 알아서 처분해도 돼요. 그런데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그 이집트란 나라의 권력의 실세입니다. 그런데 왜 그 실세가 그 장군께서 감히 종놈 주제에 자기 와이프를 강간하려다가 미수한 대도 먹다는 그 인간을 살려뒀을까요? 이거 말도 안 되듯이 내가 볼 때는 보디발 장군은 알았습니다. 마누라도 사고 싶구나. 어이구. 근데 문제는 그런 걸 알았다 해서 부인고 니가 말해라 솔직히 말해라 니가 먼저 덤볐지 그런 말을 해야 못해요. 그래도 자기 부인인데 살려줘야지. 근데 이 너무너무 억울해 보이고 자기 평소 요셉을 아는데 이 무죄한 이 순수하고 헌신적이고 귀한 요셉을 누명시켜서 죽이기는 또 양심에 가책이 느끼니까 그냥 자기 집에 있는 감옥에 집어넣고 있잖아. 그런데 알죠? 감옥에서 하다가 또 꿈을 해석하면서 한방에 요셉은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있다가 한방에 이집트라는 대제국의 왕바로 밑에 총리가 되어버리죠. 총리가 되니까 보디발 장군보다 위에 아래 당연하게 위지. 그러면 당연하게 총리 취임식 할까 말까 합니다. 총리 공관에서 파티를 하고 아까 비올라? 예. 비올라, 비앙올라고 다 해가지고 미안한다. 하여튼 뭐 이래가지고 막 공연하고 이래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거기 주인공인 요셉이 가운데 딱 서있고 그러면 서열대요. 공무원 서열대로 쫙 와서 부부끼리 정장하고 와서 요셉 총리께 뭐합니까? 알현합니다. 인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리님. 국방부 장관 누굽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리님. 뭐 교육부 장관 누굽니다. 인사 다 해요. 그때가 보디발은 지금으로 치면은 청와대 경호실장이니까 와야 돼요. 그럼 또 누가 와야 돼요? 사모님이
와야지 않아야 돼요? 와야지. 봐요. 몇 년 만입니까? 꽤 오래됐어요. 근데 드디어 어떻게 보면 요새 뭐 드디어 복수할 기회가 왔지. 보디발이 와서 옛날에 자기 머슴이었는데 이 총리가 됐으니까 보디발도 예의를 갖춰야 되죠. 안녕하십니까. 경호실에서 맡고 있는 보디발입니다. 그게 웃기는구나. 저게 코드 이상한데. 그러니까 옆에서 드레스 입고 안녕하세요. 저는 미세스 보디발입니다. 이랬을 때 요셉이 요셉 앞에는 고개도 못 들어요. 못해. 근데 요셉이 내 하트로 그랬을 때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네. I remember me. 기억하시나요? 그날 집에 아무도 없고 당신이 시스루 입고 발라드 막 틀어놓고 빨간 조명 켜놓고 코스를 내면서 항상 했던 그 사람 기억나나요? This is me. 그게 나예요. 아마 그랬다면 그 여사님 다리 풀려서 고마워. 그 말했죠. 당장 비서직을 폐하고 저기 아우스 탄강으로 보내세요. 그랬겠지. 그랬을 거야. 그랬을 거야. 나도 그랬을 거야. 예수님께서 만약에 베드로한테 와가지고 야 베드로 반갑다. 그 어디 가 있었니? 뭐 했니? 이렇게 물었더라면 아마 베드로는 어쩌면 자기가 큰 사고 쳐놓고 뻔뻔하게 살아남아있던 그 보디발 장군의 부인처럼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괴로웠죠. 그리고 그 예수로 인해 다시 베드로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께 부름받을 때 콜링 될 때 베드로는 너무 좋았어요. 감히 그 예수님이 자기를 제자로 컨택하더니 그러면서 어부였잖아. 어부의 가장 큰 무기는 배와 그물입니다. 여러분 배가 여러분 오리배 이런 거 아닙니다. 고기 잡는 배니까 그래도 꽤 큰 목선입니다. 지금 단가로 쳐도 허접한 바닷가에도 허접한 배라도 기본 4, 5키 넘어가요. 그걸 버리고 왔어요. 내가 다시는 이 어부로 안 할 거다. 왜? 예수님께서 말하더니 너 사람 잡는 어부가 되라. 낚시하란 말이야. 이거 너 여기에서 생계를 위해서 고기 잡는 사람 되지 말고 영혼을 구하는 사람 되거라. 이런 높은 차원의 미션을 줬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에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생계를 위해 살는 값비싸지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는데 버렸던 그 배와 그물 다시 쑥쑥쑥쑥가지고 다시 업으로 돌아왔어요. 한 3년간에 자기로 보면 화려한 매출이었죠. 근데 고기 잡는데 너무 마음 복잡하니까 차라리 밤새 고기 잡을 때 너무 고기가 많이 잡히고 힘이 들면 힘든 것 때문에 잊어버리잖아. 근데 신기하게 밤새 그물 넣었다가 아휴 주님께 미안하네. 그물 올리면 고기가 없어. 그러니까 일이 없으니까 생각이 계속 많아지지. 밤새 한 마리도 없어요. 몸은 지쳐가고 거의 실수 직전인데 고기도 안 잡히고 마음도 몸도 완전히 바닥이지. 어슴부레하게 동이 돌 때 바닷가에서 한 사람이 말을 해. 고기 좀 잡았습니까? 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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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잡았습니까? 가오 가오 가오. 그 사람 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세요. 영혼. 여러분 봐.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프로페셔널 전문가예요. 근데 누군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 자기가 뭐 뭔데 배가 있으면 여기가 오른편 여기가 왼편이잖아요. 그럼 고기가 여기 몰리는 얘기 아니잖아. 이 갖다리 하는데 그게 뭔 의미였어요. 근데 이미 베드로는 밤새 이제 의지도 없어. 그러니까 막 에에 하고 막 던졌어요. 막 만들 값이야. 근데 던지고 잠시 뒤에 역시 없겠지. 왜? 여러분 쉽지 않습니까? 밤새 한 마리 못 잡는 기준 아닙니까? 던질 때마다 고기 피 다 피졌어요. 그것도 힘들지. 근데 마지막 던졌을 때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그물이 안 잡혀져. 처음에 오해했겠지. 바닥에 걸렸나? 근데 올려오는데 낚시로 비교할 수 없는 그 그물의 손맛 덜덜덜덜해. 올라오니까 먼저 막 물고기가 꼬를 치니까 물 이렇게 뭐지? 물 뭐가? 물 거품 아닌데? 하여튼 뭔가 일어나면서 막 난리지. 그러면 이게 대박이잖아. 고기를 땡기 올리고 해야 되는데 그때 누가 말합니다. 배에 갔던 요한이라는 제자가
말합니다. 땡기지 말고 주님이시다 라고 말해. 왜냐니까 이 사건은 놀랍게도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가 그대로 이렇게 오버렸대. 똑같은 그날도 밤새 목이 못 잡았는데 새벽에 예수께서 깊은 데에 건물을 던져요. 뭐 밑자락 혼자니까 던지는 데 대박 났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주님이시다 요한이 말했는데 건물 땡겨 올리다 말고 제일 먼저 머리 때리는 건 누구였다? 베드로입니다. 근데 봐요, 유대인은 옷이 겉옷이 있는데 그게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겉옷이 외투라기보다는 그냥 담요. 여러분 학교에서 있는 건 담요 있잖아요. 배고 자고 덮고 자고 에어컨 세 개 틀어놓고 담요 덮고 자는 이상한 이런 모습 있잖아요. 왜 그러냐, 이게 제일 좋은데 너들 하는데 그 물에 수영할 때는 겉옷을 입고 수영 안 됩니다. 벗고 가야 돼. 근데 베드로가 얼마나 멘붕이냐니까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능숙한 어부 베드로가 겉옷을 입은 채로 바다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헤엄쳐가요. 나머지 제자들은 이 시카고 왜 가니 하고 다 끌어올린 다음에 고개를 싣고 바다에 나와요. 내가 볼 때 두 사람과 속도가 큰 차이 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헤엄쳐온 거리가 약 90m입니다 기록 생각해보면 여러분 파카 입고 오른쪽 파카 히말라야 파밀리도 있고 100m 헤엄쳐가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1등으로 오기로 왔는데 겉옷을 입고 그 찬 새벽에 바다에 90m 수영 헤엄쳐왔으니까 막 난리지. 물에 이빨 생기처럼 쪼그려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자기 일바로 왔으면 예수님께 가서 오 주님 반가워 이랬는데 문제는 뭐니까 일바로 오기로 왔는데 예수님은 둘이 있는데 할 말이 없어요. 못 말래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해 지금. 반갑고 고마운데 미안하고 죄송해. 그러니까 그 어색한 그때 나머지 제자들이 고기를 가득 실은 배를 가지고 와요. 그 예수님 말하죠. 야, 뭐 좀 있냐? 예, 고기 많이 잡았는데. 그래서 숯불에 고기를 구우시면서 생선과 빵을 먹이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끝나갑니다. 물어요. 베드로에게 찍었어. 베드로, 너랑 사랑하냐? 갑자기 확 들어와요. 베드로가 놀라서 말하죠. 예, 저 좀 사랑합니다. 끝내야 되는데. 다시 물어봐. 다시 물을게. 두 번째야. 베드로야, 너랑 사랑하냐? 예, 사랑하죠. 아니, 뭐, 진짜 사랑해? 오늘 보면 세 번째. 세 번째로 꼬물어요. 너랑 사랑하니? 이런 베드로에게 삼세판은 약간 트라우마입니다. 왜? 아까 말했지만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 부인할 때 나 저 따위인가 몰라요 라고 했을 때 몇 번? 세 번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물었을 때는 몰랐을 텐데 같은 질문을 두 번 하고 세 번째니까 베드로가 되게 뜨끔했을 거예요. 왜? 아, 주님이 뒤끝 있으시네. 세 번째 물을게. 너랑 사랑하냐? 본래만 안 같으면 예전에 베드로 같으면 사랑합니다. 제가 베드로잖아요. 이런 말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말할 염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스러운 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다 알잖아요. 알면 지금 베드로 마음이 걸려져 있는 거 알면 와가지고 억지시면서 됐다니까. 그렇지 뭐. 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자 파이팅 하자. 이러면 베드로가 금방에 오케이 이럴 텐데 미안해 죽겠는데 베드로 기억나니 그날 밤? 그날 밤 한 번, 두 번, 세 번 봐요. 지금 어두운 밤이에요. 그리고 모닥불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날 완전히 베드로 인생의 최악의 길을 걷던 순간을 예수님이 일부러 그대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럼 다시 묻죠? 너나 사랑하니? 너나 사랑하니? 사랑이 물을 때마다 베드로는 저 따위인가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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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자기 모습이 딱 오버랩되는 거죠. 극과 극입니다. 예수님의 큰 그림은 앞으로 베드로는 바울과 더불어서 초대교회의 큰 기둥 같은 인물이 될 존재였어요. 근데 문제는 베드로는 너무 실수가 많아요. 또 아직 훈련이 덜 됐기 때문에 잘 나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사고를 쳐요. 문제는 뭐 사람은 볼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되고 해결이 바로 안 돼버리면 나중에 못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를 인물로 인재로 기둥 같은 사람으로 세워야 되는데
베드로를 강력한 정치권사로 세워야 되는데 그 베드로에게 강하게 힘을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선택하는 방법은 뭐냐니까? 겁니다. 돌아가지 않고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정동법이에요. 여러분, 값싼 위로와 격려, 당신은 사람밖에 태어난 사람, 넌 할 수 있어. 이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치고 들어가야 돼. 정신 차려. 지금 죄에 지어가지고 실수해서 바닥인데 그 바닥에 있는 사람 보고 당신은 사람, 이거 아니에요. 그 더 중요한 거예요. 죄 지었으면 회개해야지. 실수했으면 털고 사과하고 돌아와야지. 왜? 영적 세계에서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냥 값싸게 할 수 있나? 지나가는 거야겠노? 지나간 것은 이래가 넘어갔더라면 나중에 베드로가 초대교회 기둥 같은 인물이어서 열심히 사역할 때 수많은 사람을 성경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졌어요. 이런 말할 때 마귀가 베드로에게 상말하겠죠. 네가 그런 말 자격이 있냐고. 난 그날 막 미안한 것 같다고. 네 예수를 모른다고? 전주할 놈이라고? 네 양심이 있냐고. 여러분 그런 말 하면 베드로가 열심히 성교한 다음에 그 마귀의 영성을 들어버리면 베드로는요 정신대버립니다. 정신 장난이에요. 정신 분열이에요. 믿음의 끝장, 믿음의 끝판왕을 긋고 있는 베드로와 양심에 어그러져가지고 자기 외식으로 사는 베드로가 계속 같이 있다 보면 나중에 베드로는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하면 안 되지. 베드로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아니까 어떻게 해요? 힘들지만 베드로에게 이 상처를 그냥 막 상처 있는데 내가 가서 바로 이겨내고 아예 보내내는 거예요. 완전히 파내버리고 힘들지만 파내고 닦아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예전에 우리 막내딸 키울 때 막내딸이 이렇게 밤에 자빠져가지고 얘기가 오픈돼가지고 이렇게 몸에 있는 빨간 액체가 이렇게 해가지고 급하게 응대병원에서 응급으로 수술을 했죠. 이제 하고 그거는 중요합니다. 하고 이제 회복하는 중인데 옆에 새벽에 끝이라면 끝장납니다. 옆에 놀라운 사실을 봤어요. 한 초등학교 3학년 때 보는 좀 뻥뻥한 여학생이 엄마 아빠가 안고 왔는데 여기에 눈썹이 뼈 있잖아요. 여기에 연필을 꽂은 채로 봤어요. 이렇게 달고 애미 너무 울어가지고 목에 이러고 엄마 아빠가 그 연필이 안 빠지게 끼어가지고 애를 닮았어요. 보니까 집에서 동생하고 이불 깔아놓고 위에 이렇게 왜 탁자 올라가서 막 뛰어내리고 위에는 공수대 놀이 하잖아요. 그죠? 놀고 있을 때 막 뛰니까 울먹이겠지. 그래서 연필을 깎아놓은 게 흘러내려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 이 여학생이 뛰어내리고 부르다가 일부러 하게 됐는데 그 꽂힐 거야. 근데 부모가 지식이 있어. 이게 흑연의 흑심이 복수인단을 알아보고 그래서 함부로 안 빼고 그냥 연필을 약간 잘라서 힘이 꽂힌 채로 그냥 데리고 온 거야. 문제는 여기는 이렇게 마취가 안 돼요. 그래서 의사가 이런 말, 어머니 아버지고 단단히 잡으세요. 그렇지만 소독하는 거잖아요. 흑심 빼내고 감이 도미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생사를 벌린 다음에 그게 흑심 묻은 흙이를 소독솜으로 이렇게 닦아내는데 여러분 그 여학생이 바로 우리 집 옆이었어요. 우리 딸은 자고 있고 일단 고객이 재밌게 그러니까 애가 너무 호텔이 피크로 가니까 이 소리가 안 나와요. 이래요. 닦을 때 하고 끝나면 의사가 아파요? 여러분 의사에 하는 말은 전혀 위로가 안 되죠. 부모님 보고 걱정하세요. 아픕니다. 닦아낼 때 아프다고 이렇게 살짝 거의 없어요. 무식하게 소독액을 바르고 그거를 몸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막 생사를 닦아내. 그러니까 애가 이런데 내가 그걸 소화하고 있는데 내가 막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야 한 다음에 막 부어오르죠. 닦아내고 소독하고 한 다음에 여기다가 반쪽을 이마에 발라가지고 아가 눈이 뒤부가 여기 있다가 나중에는 울듯이 잠이 들는 막. 그러니까 그때 나도 우리 딸들은 퇴원하고 걔들 엄마한테 갔어요. 여러분 거기 막 의사가 만약에 아프니까 그냥 막 마대 가서 바로 끝내겠다 이랬으면 애는 큰일 나는 거죠.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세워야 되는데 약하게 만데 그 힘들지만 지금 바로 끄집어내야 얘가 나중에 흉터도 안 나고 등나지도 않고 독성도 안 올라. 그러니까 강하게 하는 거죠. 강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볼게요. 전면으로 가서 세 번이나 너 날 사랑하니? 너 날 사랑하니? 할 때 베드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양심이 있는데 저 주님 사랑하는 거 지금 알잖아요. 이 말을 세 번을 내뱉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내뱉고 나니까 주님이 그 다음 사명을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너에게 미션을 줄게. 너하고 잘할 거야. 너 나 따라서 될 거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 멋진 사람, 위대한 사람 쓰시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고 반복해서 또 실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래도 주 앞에 나가서 내 엉망인데요 그래도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고 안 되고가 주님께 붙어 있다. 그래서 아무리 바닥이 기더라도 살려고 살려고 죽게 나오는 사람을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청소년기도 되게 불안한 때예요. 이게 진폭이 너무 커요. 마음대로 안 돼요. 교회에서 집회하면서 막 주의 은혜 달라고 막 기도하다가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그날 밤에 가서 야름 보는 게 여러분의 현실이. 천국과 지옥을 수시로 왔다 갔다 왔다 해요. 용서하겠습니다 막 해놓고 볼 때마다 전혀 이런 게 우리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 주님이 안다는 겁니다. 주님 모르시면 와 실망이다 야 이럴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알아요. 더 중요한 건 아시는 주님이 그래도 불구하고 내게 나오래. 내게 나오면 내가 널 도와줘서 귀엽고 내가 원하는 사람 만들어 가게. 근데 우리 주변에 있는 양심의 소리라는 마귀가 가정에서 야 양심이 이 사람 너 이걸로 회개기도 몇 번 했냐고 내가 들은 것만 열 번 넣는다고 고만해라고 차라리 가서 고치고 양심이 깨끗해지다고 오라고. 절대 못 와요. 절대 못 와요.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신앙도 많이 약해졌고 훈련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점 계기로 다시 한번 좀 힘을 내길 바라요. 우리 여전히 그래요. 오늘 이 예배들 있다고 당장 오늘 오후부터 여러분 머리 주위에 뭐 희귀색도 안 그래요. 똑같아요. 하지만 기본 삶의 방향을 잡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께 가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오셔서 복도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그 과정을 겪어요. 그리고 그걸 통과해야 여러분이 원하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뭐가 되고 관심 없어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 상생활이 우리 비전이 뭐냐 물으면 나는 뭐 교사래, 나는 의사래, 나는 뭐래, 나는 음악가래. 그 비전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수단이에요. 도구예요. 나는 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공을 드러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돌리는 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우리 직업은 직업이라는 것은 그 이걸 돌리기 위해서 내가 쓰임받을 장소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다시 말하겠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틀림없이 적절한 은사를 주었고 그에 맞는 환경을 주었습니다. 절대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게 있는 걸 소중히 볼 줄 알고 그것을 자꾸 개발해서 나간다면 반드시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너무 아쉬운 게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좀 수단으로 믿는 것 같아요. 공부 더 잘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능력을 구해야 될 존재로 믿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도중에 사실은 내가 그렇게 되어서 성공해서 잘 되어서 그 모습으로 죽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저는 학교에서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업 저를 목사 되게 하더니만 또 교사 되게 학교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알죠. 아 나는 학교에서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같이 뒹굴고 지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의 흔적을 알리라.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학교가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잘 안 드러나는 거 알죠? 여러분도 그 조언들 중에 한 사람 표를 안 내요. 이름이 한나인데 한나는 끝장났죠? 한나인데 욕을 너무 잘해요. 자기 원망스럽고 왜 이름을 한나로 지어가지고 그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고 목적으로 생각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서 공부도 안 열심히 하고 있고 나름대로 꿈도 꾸지만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여러분 삶에는 어쩌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청소년 때 더 늦기 전에 어쩌면 고3 졸업하면 거의 나올 때는
기적적인 방법이 아니면 소망이 없어요. 대부분 나는 고등학교 이전에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인생의 방향을 정해. 여기 있는 어른 중에서 예수, 청소년 이후에, 대학생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 잘 없을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중학교 2학년 때야 모태신앙이었지만 중학교 때 비로소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저까지 다녀고 믿어보니까 진짜였어. 그러니까 깜깜한 거지. 지금도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 다니고 있지만 이게 거쳐질 날이 오면 효도 차원에서 다니는 교회를 자기의 자의로 안 다닐 사람은 많다는 것,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어쩌면 여러분이 아직 고등부 있을 동안에 믿음을 안 가지면 나중에 되겠지? 그건 위험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부족하지만 베드로 모습이 여러분을 보니까 누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아닙니까? 잘하겠다고 말은 엉카를 치면서 살지 못하는 거. 내가 이 죄 때문에 몇 번이나 회개하면서도 여전히, 여러분 사람은 다양한 죄를 짓지 않아요. 내가 오늘은 이거 짓고 내일은 저거 짓고 안 해요. 보통 사람은요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죄를 반복적으로 지어요. 그럼 뭔 말입니까? 회개도 이미 했던 회개를 또 하게 되어있어요. 근데 회개했다고 좋아집니까? 또 실수해요. 또 해요. 그러면 그때 마음이 고민이 생기지. 아씨 미치겠네. 왜? 나는 다시 네가 안 하겠다고 가슴을 치며 회개했는데 또 안 되니까. 근데 그때 양심이라는 소리가 가장에 오는 마귀 소리지 마세요. 아이고, 이게 안 되겠다. 양심이 있어라. 주님이 너에게 십자가 졌다는데 너 이것도 못하라. 맞는 말 같죠? 마귀 소리입니다. 이 말 들어야 돼요. 안다. 네 그라지 안다. 알고 구원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한번 대해보자. 몇 번? 될 때까지.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을 신뢰함으로 좀 그런 담대함. 어떻게 뻔뻔해 보일 수도 몰라요. 그게 있어요. 그게 있어야 나가요. 그거 없으면 잘 믿다가 어제까지 고등부 회장하다가 임원하다가 하루아침에 교회 가라. 나 슬픈 게 내 청소년 20 넘게 했는데 내가 이제 고등부 신학할 때 회장했던 애들, 임원했던 애들 중에 지금 한 반 이상이 예수를 안 믿어요. 뭔 소릴까요? 그때는 열심히 했지. 근데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주를 믿은 게 아니고 예수를 뭐지? 수단으로 쓴 거예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려울 때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 어려울 때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좋은 길을 삼아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렵지만 더 어려울 때 예수를 더 믿음으로 잘 살겠습니다. 내 믿음을 더 키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영적 근육을 잘 키워갈 수 있는, 그래서 때로 예수님 여러분에게 좀 부담스럽게 훅 들어와서 여러분을 좀 아프게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기어코 통과해서 주님이 쓸 영적 강단을 인재로 잘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대구 제일교회가 여러분은 몰라도 대구에서 너무너무 역할이 컸어요. 지금도 제 주변에도 이 회의를 출신 많은 목사님들이 대구지에게 청소년사역에서 많이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영적자산이 되게 좋은 교회예요. 문제는 대구지역에 과거에 정말로 아름답고 찬란했는데 로 끝나버리면 비극이잖아요. 그 영적 전통을 여러분이 이어받고 더 창대해야 돼요. 100주년 동안 잘 이어왔던 이 교회가 200주년 맞을 때 지금도 더 아름다워져야 되겠어요? 쪼그라들어야 되겠어요? 더 잘 돼야 돼요. 그 책이 누구에게 있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번 주 다음 주 말씀을 잘 경청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